쇼 1대1. 반갑습니다. MC 유민상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참가자들이 도전해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참가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병원 다니고 있는 이병원입니다. 아, 이병원씨. 예. 우리 병원씨는 만약에 상금을 탄다면 어디다가 쓰고 싶으신가요?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해야지. 네? 아, 그리고 이까 퀴즈 푸는 건 나한텐 먹은 죽 씻기지. 식은 죽 먹기. 장난 나랑 지금 아냐? 지금 나랑 장난 아냐? 장난 나랑 지금 아냐?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풀어야지, 풀어야지. 어깨 풀어야지. 아, 그래요? 아, 예. 문제 드릴게요. 문제 푸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역사적 인물에 관한 문제. 뛰어난 군사 지도자로 평가받는 이 장군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고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됐는데요. 이 장군의 이름과 나라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좀 어렵죠? 힌트 드릴게요. 무슨 소문 장군입니다. 아, 내가 이거 굉장히 존경하는 장군이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네? 정답! 고려 연구 개소문. 자, 그런 소문은 없죠. 자, 이게 뭐 이상해. 연구 소문 개구려. 자, 그 뭐가 그렇게 구려요? 자, 다시 조합을. 예. 구구연문 개소리요. 그 뭔 개소리야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장난 나랑 지금 아냐? 지금 나랑 장난 나랑 지금 아냐? 왜 하는 거야 이거를? 풀어야지, 풀어야지. 어깨 풀어야지. 예, 알았어요. 자, 마지막 문제 이거 보세요. 쉬운 문제입니다. 진짜 쉬운 거예요. 현재 KBS ETV 일요일 해피 선데이에서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엄마 없이 연예인 아빠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 제목은 뭘까요? 내가 이거 애청자에서 정확히 알고 있지. 정답! 도라이맨 슈퍼 왔다. 자, 도라이맨 이런 건 없죠. 자, 이거 그거나 이거나 찐도 찐개야. 도찐개찐. 찐도 찐개. 도찐개. 찐도 장난 나랑 지금 아니야. 장난 나. 아, 왜 하는 거야 진짜 이거를. 아, 틀렸어요. 저 피디 됐어요. 수고했습니다. 뭐라고? 수고. 뭔 소리야? 고수. K.O. 어. 자,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UY 씨입니다. 아, UY 씨. 제발 좀 맞춰주세요. 아, 네. 저희가 이번 문제는요 상품도 준비를 했습니다. 꼭 맞춰주십시오. 다음은요 공중도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사진 중에서 이 청년과 할아버지의 이 행동 중에 잘못된 행동은 무엇일까요? 나한테 이렇게 쉬운 문제를 어이가 없네. 그럼 답은 뭘까요? 정답. 네. 예의가 없네.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예의 어긋나는 걸 하면 안 되죠. 저희가 상품으로 100만 원 상당의 피부과 시술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술권을 받아도 되는 건지 많이 부담스러웠는데요. 제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래도 이 시술권을 받는 순간 영악해지고 여우 같아지고 괴물 같아지는 순간들도 많지만 잠시만요. 나한테 이러고도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 뭐? 이거 제가 홍보 모델로 일하는 피부과예요? 왜? 뭐가 문제예요? 비포 애프터가 차이가 없네? 어? 왜? 왜 차이가 없어? 야,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이 얼굴로 모델을 할 생각을 했어요? 에? 염치가 없네? 뭘 염치가 없어요? 이 정도 괜찮지. 아니 이거 전후 사진 보니까 찐도 찐개네 이거. 찐도 도 찐개. 찐도 찐개 몇 번이야? 찐도 장난 나랑 지금 아니야. 하지 말라고. 하지 마요.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어요. 마지막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내가 맞습니다. 1등은 나의 것. 정해철 아자. 제가 다 맞추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은 기대도 좋습니다. 이분은요 지금까지 퀴즈에서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정해철. 예, 그러니까 예, 그거 제가 얘기하려고. 예, 그런 거 안 맞추도 돼요. 문제를 끝까지 듣고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긴장하지 마시고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정치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박근혜. 아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해요. 지금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자, 끝까지 들으세요. 대통령은 군인들의 군통령 걸스데이. 아니요, 군통령 꼬통령 뽀로로. 아니요, 자 이거 네가 글을 봐요. 함초롱 바탕채. 아니요, 그게 아니고 14포인트?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속이 내장지방. 아니요. 피하지방? 아니요, 나를 어떻게 보고 꽃돼지. 아니요, 자 잠깐만요. 하이파이브. 아니요, 야! 아! 정답 닥쳐. 그래, 너 좀 닥쳐라, 좀 닥쳐. 됐어. 자, 지금까지 퀴즈쇼 1대1의 유민상. 그래, 정답이야. 아우, 하지마!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도전자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참가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병원 다니고 있는 이병원입니다. 아, 이병원 씨. 네. 네. 우리 병원 씨는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상금을 어디다가 쓰고 싶으신가요?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해야지. 바뀌었죠 이렇게? 네. 아 그리고 지금 나 긴장해서 그런지 네. 땀에 손이 나네 지금. 손에 땀이 나는 거죠? 땀에 손이 나는 거지. 손에 땀이 나는 거죠. 장난 나랑 지금 아냐? 지금 나랑 장난하냐? 장난 나랑 지금 하냐고.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풀어야지, 풀어야지. 어깨 풀어야지. 네. 네. 문제 푸세요. 그래.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있는 커다란 폭포로 관광 명소로도 유명한 곳이죠. 이 폭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이름이 나야라 폭포. 이거죠? 아, 내가 여기 가 봐서 정확히 알고 있지. 아, 그래요? 정답. 네. 아나 이 가라 폭포. 그런 폭포는 없죠. 아가리나 이 폭포나. 아가리가 왜 나와? 나이아가라 폭포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 푸세요. 이건 자 최초의 직립보행을 한 인류죠. 현생 인류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이 인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이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말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거 공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네. 정답 오랄스트로피쿠테스. 자 많이 바뀌었어요. 막 뒤죽박죽. 오프랄로 스트레스 피로 날로 쌓여. 뭐라는 거야 이게. 뭐. 너 때문에 내가 피로가 쌓여. 뭔 소리 하는 거야? 장난 나랑 지금 하냐? 너 때문에 내가 피곤해 죽겠다고 아주 그냥. 아이 피곤하다고 그래. 그래. 자, 그럼 이걸 먹어봐. 이게 굉장히 좋은 거야 이게. 어이 뭐요? 오메3가. 오메가3? 오메3가라고. 오메가3? 장난 나랑 아, 지금 하냐? 하지 말라고 하지 마요. 됐어요. 어차피 틀렸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뭔 소리야? 고생. 뭔 소리야 그게? 생고. KO. 어? 자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지난 7년 동안 저희 퀴즈쇼에 예심에서만 계속 떨어지시다가 드디어 오답들을 정복하고 본선에 오신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민상 씨 제가 만나보고 싶었는데 반갑습니다. 아유 드디어 예. 예. 제가 이 어려운 오답 문제들을 확실히 마스터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상금 확실히 제가 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한번 예.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자 힌두교 최고의 신인 시바신과 양립하는 천신의 이름은 뭘? 비슈누. 조선 후기 김만중이 지은 수필 서포만필.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꼭 우승하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쉬운 것부터 1단계부터 갑니다. 거북선은 어떤 동물을 본떠서 만든 배일까요? 아! 아유, 그거는 여기 안 나와 있었는데 이게 안 나와 있었어요. 그거는 오답이 없으니까 안 나오지. 자, 문제에 답이 있어요. 문제요? 등이 딱딱한 동물. 아, 아, 아르마딜로. 그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이렇게 걷잖아 이렇게. 아, 서부 로랜드 고릴라?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자, 틀려요. 요거 한 것만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시간이 좀만. 시간이 주세요. 없어, 시간이 없어. 한 문제 더 있으니까 꼭 맞추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읽게요. 요거는 동의보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 동의보감, 동의보감. 오. 오케이 오케이. 조선 1610년 허준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25권, 25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야. 2009년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저자인 허준의 직업은 뭡니까? 아, 뭐. 아유, 그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안 나와 있다. 동의보감을 아. 썼다며. 어, 저 글쓰니. 아니. 저 옮기니. 됐습니다. 아, 필자. 필자가 왜 나와요? 요거. 7년 있다 봅시다. 아. 네. 아유, 정말. 아유, 저런 쉬운 것도 모르는 저 멍보 마청이 진짜. 바보 멍청이. 모이 구리 멍텅아.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내가 맞습니다. 1등은 나의 거 정해철. 아자 아자 아자. 제가 다 맞추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진짜 기대도 좋습니다. 이분은요 지금까지 퀴즈에서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정해철. 예. 어 그런 건 안 맞추도 돼요. 예. 문제를 드리면 맞추시면 돼요. 자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갈게요. 자 끝까지 듣고 답하십시오. 경제 문제입니다. 아프리카는 인터넷 방송. 아니요 아니요 그 아프리카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니고 끝까지 듣고 답하세요. 아프리카는 주 수입원으로 별풍선. 아니요. 먹방. 아니요. 자, 자, 정철 씨, 저 좀 보세요. 폭탄. 아니요. 핵폭탄. 자, 우리 시간이 없어요. 시한폭탄. 자, 잠깐만요. 이름은 지금 저 끝까지 못해요. 못해? 어, 못해 솔로. 아니요. 나 여자들한테 인기 있어요. 허언증. 아니요. 진짜로 전화도 많이 온다고. 보이스피싱? 아니. 야, 이 사람이. 나는 정해철. 아니. 야. 아, 정답 헤드락. 그렇지, 헤드락이다. 이제 아유, 조용히 좀 해. 자 지금까지 퀴즈쇼 1대1의 유민상. 그래 유민상이야 유민상. 저기 좀 해. 아우 정말. 퀴즈쇼 1대1. 자 오늘도 수많은 참가자들이 도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참가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병원 다니고 있는 이병원입니다. 아. 이병원 씨, 예. 우리 병원 씨는 만약에 상금을 탄다면 어디다가 쓰고 싶으신가요?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해야지. 바뀌었네요 이게. 아, 나 오늘 퀴즈쇼 나온다고 우리 가족들이 응원했네. 아 그래요? 아 저기 모분이 모셨네. 네, 뭐.
부모님. 아 그리고 또 옆에 우리 거동도 불편하시다. 어떻게 오셨어? 우리 조증 할머니. 예. 증조 할머니. 조증 할머니. 증조 할머니죠. 장난 나랑 지금 아냐? 지금 나랑 장난. 장난 아냐? 나랑 지금 아냐? 아, 뭐하는 거예요? 풀어야지, 풀어야지. 어깨 풀어야지. 문제를 푸세요. 자,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관중이 지은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세 인물이죠.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의형제를 맺은 이 세 인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은 이게 유비하는 장비. 아, 정답. 우비비 장관유. 자, 막 뒤죽박죽이 됐네요. 그게 아니에요. 자, 이게 딱딱딱 세 개. 아, 우유비비 관장. 자, 관장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지금? 장난 나랑 지금 아냐? 지금 나랑 장난. 장난 나랑 지금 아냐? 아, 왜 하는 거 이거? 풀어야지, 풀어야지, 속 풀어야지. 문제를 푸세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맞추세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드넓은 초원이죠. 사자, 코끼리, 들소 등 약 300만 마리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이 초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좀 드릴게요. 이것도 세렝게티 초원. 아, 이거 내가 알고 있지. 예. 정답! 네. 개세렝티 초원. 자, 그런 이상한 초원이 없어요, 지금. 아, 거의 다 맞춘 문제를, 어? 너 때문에 다된 코에 밥 빠뜨리냐? 자. 밥에다 코를 빠뜨려. 다된 코에 밥 빠뜨렸잖아. 밥에다 코를 장난 나랑 아, 지금 아냐? 잠깐 했어요. 그거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뭐라고? 조용. 뭔 소리야? 용조. 개요. 아 그래.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참가자는요 저희 예선에서 계속 떨어지다가 드디어 모든 오답을 다 외우시고 본선에 진출하신 정윤호 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어려운 오답 문제를 확실히 마스터했기 때문에 예. 오늘 상금 제가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한 집단의 구성원 증가와 집단의 역량이 비례하지 않는 현상. 링겔만 효과. 이야 완벽합니다. 좋습니다. 꼭 우승하시기 바랄게요. 네. 자 단계별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장영실이 만든 해시계는 무엇으로 시간을 측정할까요? 아! 아! 그거는 여기 안 나와 있었는데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오답에 없죠 당연히. 아! 문제에 답이 다 나와. 자 이제 우리 하늘에 떠 있는 거. 아!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 그게 뭐 더 어려워 그게. 아니 우주에 떠 있는 거. 아! 소행성 704 인테르암니아. 인테르암니아가 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아, 시간 한 것만 좀 다시 볼게요. 시간을 좀만 좀 주세요. 아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요. 한 문제 더 있으니까 요걸 꼭 맞추세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여자들이 즐겨 쓰는 화장품이죠. 립스틱에 관한 문제입니다. 립스틱! 오. 오늘날 립스틱의 형태는 1915년 모리스 레비가 처음으로 개발하였으며 예. 립스틱의 재료로는 라놀린, 바셀린, 색소를 섞어서 알겠습니다. 자, 립스틱은 어디다 바를까요? 그거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오답이 안 나오지 그게. 아, 또 저기 화장품 얘기하니까 나도 요새 피부가 안 좋아. 나 여기 지루뼈 났어 나. 뾰루지. 너도 지루뼈 났네 지금. 장난 나랑 지금 아니야. 하지마요. 짜야지. 하지마요. 아무것도 하지 가만히 있어요. 자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가 퀴즈보다 쉬웠어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한 기호 0번 이상훈입니다. 이야. 양반! 예. 뭐 이런 거 하는 데 아니니까. 예. 아, 그 사회자 양반. 예. 지금 문제를 좀 이렇게 쉬운 걸로다가 좀 이렇게 뽑아주고. 네. 나도 좀 뽑아주고. 예. 예 그냥. 와! 이런 거 자, 그만 이런 거 하는 데 아니에요. 예. 그냥 문제 푸시는 데예요. 자,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서식하며 탁월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를 가르면 둘로 분열되는 이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이거지요. 자, 기호 0번 이상훈. 네. 둘로 분열된 것. 네. 야당. 자, 어우 깜짝이야. 자, 야당 아닙니다. 지금 야당 둘로 분열됐습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 0번 이상훈을 뽑아달라 이겁니다. 저는 분열하지도 합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호 0번 이상훈을 국회라. 무조건 이상훈이야. 네,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예. 와! 아,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틀렸습니다. 그런 거 하는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며 스스로 그대로 믿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 이거지요. 기호 0번 이상훈. 네.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거. 선거 공약. 자,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허언증이에요. 허언증? 예. 선거 공약이랑 허언증이랑 뭐가 다릅니까? 아, 저기 뭐 당선되면은 일자리 늘린다고 하고 늘렸어? 지들 재산이나 늘렸지? 어? 아우 자꾸 그런 얘기 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 0번
이상훈을 뽑아달라 이겁니다. 자, 저기 뭐 약속도 못 지키는 국회의원을 왜 이렇게 많이 뽑아놨어? 야.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국회의원을 101명으로 줄여서 101명이요? 국민의 후보 이 심판을 받을 사람들만 핑미 핑미 핑미요 핑미 핑미 핑미요 아니, 아니에요 무조건 이상훈이야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아! 아이 하지 마세요 제발 저기 틀렸어 저기 나중에 잘 되면은 나 비실서장 시켜줘 비서실장 비실서장 비서실장 비서실장 하지 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자 마지막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내가 맞춘다 1등은 나의 것 정해철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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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 맞추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분은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분은요 지금까지 퀴즈쇼에서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정해철 예, 아 이런 거 안 맞추셔도 돼요 예, 예. 제가 문제 드리는 거 맞추시면 돼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문제입니다 다음은 포털 사이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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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이 아니라 넥스트 넥스트 예. 신해철 아니 신해철 아니고요 정해철 아니요 자 정해철 씨 자 너무 빨라요 KTX 아니 너 정해철 아니 다시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정해철 씨 때문에 지금 아주 속이 공복 아니요 공복이 아니라 저기 전화칠 시간 없거든요 저 지금 빨리 저 스케줄 가야 돼요 고기 뷔페 아니요 사람을 뭘로 보고 비호감 뭐 그래서 여자들이 밥 한번 먹자 그랬거든요 희망고문 희망고문지 아 정답 니킥 니킥 정답이 니킥이야 진짜 자 지금까지 퀴즈쇼 1대1의 유민상 그래 정답 유민상이다 아유 정말 아